빨리 와야 될 텐데 혼자 먹으니까 참 같이 먹던 사람 생각이 많이 납니다. 맞아. 어, 누가 오시나 봐요. 왠지 족발은 여러 명이서 먹어야 해. 아, 맞아요. 이봐. 아, 맥주 마시면서 그냥 손으로 막 들고 먹어야지 맛있지. 진짜 족발 맛있게 먹는 거 많이 뜯어보신 분이에요. 저기 붙어있는 살이 진짜 맛있거든요. 원래 네. 족발을 이렇게 먹는 거야. 그래서 좀 시끄럽고 말 많으면 하나씩 주고 그랬어요. 문서와 필적을 감정하는 분인데 분야는 다르지만 그래도 한 5년 전부터 과학수사 세미나에서 같이 참석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을 맺어져 왔는데 저희들은 이제 사후에 예를 들면 뭐 어떤 분이 유서를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그 유서의 표적이 진짜 그 망인의 표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검사하고 과학수사의 여러 전반적인 분야들을 감정하는 결과들을 가지고 프로파일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죠. 과식할 수밖에 없는 말. 또 옆에 수제비가 있으니까 네. 과식이 저절로 되네. 처음에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생각 외로 잘 어울립니다. 국물이 되게 담백해요. 아까 족발도 담백하게 만들어내신다고 했는데 네. 저 수제비의 따뜻한 국물이 입을 개운하게 해줄 것 같아요. 네. 아쉽다 저렇게 그립거나 그러진 않으시죠?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것은 별로 안 좋은데 그때 동료들끼리 후배 팀원 프로파일러들끼리 같이 서로 이렇게 말을 나누던 시간은 되게 그리워요. 지금이라도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음식을 통해서 같이 정말 밤새고 고생했던 동료들이 같은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, 그 장면이 굉장히 그립죠.